여자 사장님 있는 카페숍을 알거든요. 자,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진짜 이뻐요. 성유리 닮았어요. 네, 사장님 최군입니다. 저 가게 있어요. 아, 진짜요? 사장님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사장님 보러 가도 돼요? 아, 알겠어요. 언제 오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계시나? 아, 사장님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이게 아직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보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아지트 찾으시면 되고. 네. 혹시 방송 보고 오신 분들한테 뭐 특별한 사이즈 업그레이드? 사이즈 업그레이드? 어, 좋다.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이즈 업그레이드. 혹시 평소에 누구 좀 닮으셨다는 얘기 좀 들으셨어요? 저요? 닮은 사람 되게 많아요. 어, 누구 누구 있죠? 막 남자도 있고. 남자를 닮았다고요? 예전에 막 김진 닮았었다. 잠깐만, 김진 하면 약간 연령대가 올라가는데. 왼손잡이 김진 씨. 네, 완전 이제 막 김진 딸이라고 막. 한지민 씨. 오, 한지민. 오, 이분 오시면 그냥 공짜. 보시면 그래요. 여기 버드와이저, 뭐 알포, 뭐 코로나. 제가 코로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생일 전화. 아, 근데 제가 술을 먹으면 안 돼서. 아, 진짜요? 주사가 있으신가봐요. 아니. 아니, 선생님. 아니, 주사랑이 아니 무슨 방송식이니까 안 먹겠다. 사장님, 저 부탁 한 번만. 네. 저 화장실 한 번만. 아니, 저 그게 아니고 화장실 가면 시청자분들이 오버할 데가 없어서. 오지마? 나 너, 여러분들 왜 나를 거부합니까? 왜? 화장실에서 똥이라도 써. 조만간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왜냐면 찾아와야 되니까. 여기 감나무집. 제가 말한 감나무집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로 여기에 앉아 계시죠? 네. 주로 이분인데, 이분 아지트의 사장님에 앉아 계신 분 여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아지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말이 맞죠? 진짜 세젤리죠? 그럼 어때요? 세젤리에 맞죠? 안녕. 니네 어디 등산 가니? 야, 니네 이민 가니? 가방에 뭐 이렇게 많이